네, 저 때가 광고 촬영 자 이제 네 빵을 들고 있는 상황이죠. 예. 네, 광고 촬영을 하러 갔었는데 저게 제 첫 광고, 처음으로 이렇게 찍었던 광고예요. 첫 광고이면서 네 그 처음 데뷔인 거죠. 네, 첫 데뷔죠. 데뷔를 원해서 했습니까, 본인이? 자의로 했습니까? 그래서 엄마 나 광고 모델 할 거야 이러고 했습니까? 아니면 엄마가 어디... 죄송한데 본인 얘기가 아니니까 예, 죄송합니다.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. 아 그래서 아 그때 제가 네 이제 낯선 공간이잖아요. 그쵸. 되게 좀 겁도 많이 먹고 엄마 옆에서 떨어지질 않았. 썼대요. 사람도 많고. 네, 네. 기억이 납니까? 아, 저는 기억이 안 나요. 들은 얘기. 그래서요. 그래서 이제 아, 안 되겠다. 이 아이는 못 하나 보다 하고 이제 다른 아이들로 감독님께서 대신 하려고 아, 하셨었는데 다른 아이도 있었군요. 네, 그때 우승삼촌이 오셔가지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셨대요. 네. 근데 제가 딱 이렇게 손좀 보더니 스르륵 그 전까지 나 안 한다 막 울고 그러다가 정우성 씨가 네. 손을 뻗었을 때 웃으며 따라갔다고. 네, 아주 저는 기억이 나졌습니다.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엄마의 기억으로. 네. 정우성 씨 기억 납니까 혹시? 기억이 안 나요. 사실 촬영장에서도 그리고 향기 향에 이렇게 성장하면서 활동하는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. 어, 그동안. 그러면서도 전혀 며칠 못 시켰어요. 왜냐면 그 아이가 이 아이라고 예, 예. 네, 네. 29개월을 만났는데 네. 야, 그러니까 두 분의 인연은 17년 전부터 예. 이미 시작된 거죠. 그래서 향기가 촬영장에서 마치 기억나는 듯이 먼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기억나?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해 주세요. 그러더라고요. 엄마가 따라가신 건 아니죠. 자, 우리 그 정우성 씨 정말 김양기 씨가 그렇게 17년 전에 만났었는데 이렇게 잘 성장을 해서 이번에 증인으로 만났습니다. 기분이 어떠셨나요? 많이 진짜 느낌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. 그냥 신기했죠. 신기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29개월의 아기를 기억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향기 양이 이제 뭐 우아한 거짓말이나 이렇게 활동을 했던 그 향기 양의 연기를 봤잖아요. 근데 이제 김양기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그 순수함이 고스란히 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양순호라는 배우를 연기하는데 큰 어떤 영감을 주는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좋은 동료 배우였어요.